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식사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바로 염증 없는 식사,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책 소개와 함께 내 몸에 맞는 음식 찾는 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 염증 없는 식사는요, 테이스트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저자는 닥터 윌콜입니다. 닥터 윌콜은 기능의학을 전공한 의사인데요. 미국에서 상위 50대 기능의학 및 통합의학 의사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또, 닥터 윌콜의 저서 중에서 이미 국내에서 번역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 케토지식이란 책인데요. 이 책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채식과 케토제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두 식단의 장점만을 모아서 탄생된 식단이 바로 케토채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저자의 임상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75가지 레시피까지 실려있는 아주 실용적인 책인데요. 이 책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기능의학 공부하고 적용이 온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또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 몸무게는 자그마치 100kg이 넘었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쓴 책을 보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제가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중풍이 생긴다거나 또는 심근경색증으로 심장마비가 올수 있다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암, 치매 정말 무서운 병이죠. 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도 그렇고요. 또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해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인들이 무서워하고 또 자주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염증이라고 말합니다. 즉, 염증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염증을 얼마나 줄이고 조절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은 염증으로 시작돼서 이렇게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질병이 생긴 다음에서야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점이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환자가 아니라는 관점이죠. 물론 저도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그 혜택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뛰어난 의학이면서 정말 현대의학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환자로 진단되기 전부터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에 대한 연구는 현대의학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 진료를 해오다가 약 15년 전에 기능의학을 접하면서 새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능의학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실 현대의학에서 질병으로 진단된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염증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류마티스 질환, 그리고 암 등등 모든 질환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병이 진단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염증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오다가 결국 염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질병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병은 아직 없지만 염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소화불량, 피로감, 체중의 증가 또는 가벼운 두통, 근육통, 알러지 증상 같은 것들입니다. 또는 이런 증상을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갔을 때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증상에 대한 치료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통제나 소염제를 사용하고 또 알러지 약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염증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염증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염증이 약한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 즉 질병이 생긴 단계까지 모두 염증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염증의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염증의 정도를 알아차리고 염증을 조절하고 낮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결국 염증을 평생 동안 잘 관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이조절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증 반응의 약 77%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스트레스 수준,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전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77%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야말로 염증을 줄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정크푸드, 뭐 또 트랜스지방과 같은 것들은 누구든지 피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잘 맞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또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책에서는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현재 나의 염증 상태를 알아보는 설문지가 나옵니다. 이 설문지는 7가지 시스템에서 각각 8개의 설문으로 총 5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가지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두뇌 및 신경 시스템, 소화 시스템, 해독 시스템, 혈당 및 인슐린 시스템, 호르몬 시스템, 근골격 시스템, 그리고 자가 면역 시스템으로 각 시스템의 염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 결과에 따라서 식이요법을 시작하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코어 4단계 식이요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거 8단계 식이요법입니다. 이 둘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코어 4단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4단계의 기본적인 계획은 첫 번째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가지 주요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인데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적응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씩 제거해 나가면서 4일에 걸쳐서 이 네 가지 주요 식품을 먹지 않는 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네 가지 식품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생활 습관도 고쳐나가는 생활을 4주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 4주간 먹지 않고 있었던 네 가지 주요 식품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먹으면서 몸의 상태를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품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재도입하는 식품을 하나당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을 두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스로 깨닫게 된 나에게 좋은 음식과 또 피해야 할 음식을 이해하고 평생 염증 없는 식사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 가지 주요 식품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곡물류입니다. 즉 쌀, 보리, 밀, 호밀, 귀리, 옥수수 등의 모든 곡물을 피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유제품입니다. 우유,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또 커피에 들어가는 크림 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종류의 감미료입니다. 설탕, 시럽, 꿀, 자일리톨 같은 모든 단맛이 나는 감미료를 피해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식용유 종류입니다.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등등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식품을 끊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먹을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드실 수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모든 고기 종류 있잖아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콩류, 계란, 고구마, 감자, 호박 및 모든 야채와 과일 등 이러한 것으로 식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식단으로 지금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 케토 채식을 참고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배고프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7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케토 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케토제닉 식사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탄고지라고도 하죠. 즉 탄수화물은 줄이고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만성염증을 감소시켜주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탄고지를 할 때 육류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육류식 음식들이
항생제와 호르몬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질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만 맞추면 되는 것처럼 케토제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식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닥터 윌콜은 동물성 식품을 피하면서 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채식주의자들이 이러한 상태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닥터 윌콜은 직접 임상을 거치면서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케토제닉의 단점과 채식의 단점을 보완해서 최상의 식사법을 찾아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케토 채식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은 음식을 약처럼 사용해서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케토 채식의 특징은 질병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상태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 식단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염증 없는 식사법에 대해서 이책 소개와 함께 중요한 내용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염증 없는 식사로 더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